나침의 소세키 원작의 몽시비아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제1이야 여자가 자신 곧 죽는다며 묘 옆에서 100년을 기다려달라고 한다. 제2야 주지스님은 내게 깨닫지 못하면 가짜 사무라이라고 한다. 나는 살이를 느낀다. 제3야 나는 장님 아이를 업고 길을 간다. 아이는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제4야 넓은 봉당 한가운데 평상 같은 게 하나 차려져 있다. 구석에는 개다리 소반을 앞에 하고 할아범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 할아범은 술 탓으로 꽤 빨갛게 달아있다. 번들번들한 얼굴엔 주름살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다. 흰 수염을 기르고 있으니까 노인이라는 것만은 대충 알겠다. 할아범은 몇 살이요? 주막집 여자가 행주 치마에 손을 훔치며 나타나 물었다. 몇 살인지 잊어버렸어? 할아범은 사발같이 큰 그릇으로 술을 쭉 들이킨 뒤 후 하고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흰 수염 사이로 토해냈다. 할아범 내 집은 어디요? 백곱 속. 어디에 가시오? 저기 간다네. 곧장? 주막집 여자가 맞받아 물었을 때 후 하고 땅이 꺼질 듯 내쉰 할아범의 한숨이 미닫이를 뚫고 버드나무 밑을 지나 강가로 곧장 날아갔다. 할아범이 바깥으로 나갔다. 나는 불이 나게 뒤쫓아 나갔다. 할아범 허리참에는 작은 호리병이 하나 늘어뜨러져 있었다. 그리고 어깨에는 네모난 상자를 메었다. 할아범은 곧장 버드나무 밑까지 왔다. 버드나무 밑에는 아이가 너댓명 모여 있었다. 할아범은 허리께에서 연도랑 수건을 꺼내 노건처럼 가느다랗게 꼰 뒤 땅바닥 한가운데 놓았다. 그리고는 수건 주위에 크고 둥근 동그라미를 그렸다. 마지막으로 어깨에 걸쳤던 상자 속으로부터 노쇠로 만든 작은 피리를 꺼냈다. 자, 이제 이 수건이 뱀으로 변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차차차차 두고 봐. 아이들은 열심히 수건을 보고 있었다. 나도 보고 있었다. 두고 보라고, 두고 보라고, 두고 보라고. 자! 할아범이 피리를 불며 동그라미 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할아범은 피리를 뚝 멈췄다. 그리고 다시 어깨에 면 상자 뚜껑을 연 뒤 수건 끝을 살짝 집어 올리는가 하자 그대로 확 쑤셔박았다. 이렇게 해두면 상자 속에서 뱀이 된단다. 금방 보여주마, 금방 보여주마. 할아범이 버드나무 밑을 지나 좁은 길을 곧장 내려갔다. 금방 된다, 뱀으로 된다, 꼭 된다. 비리가 온다. 덩실덩실 노래까지 불러가며 마침내 강가에 닿았다. 할아범이 첨벙첨벙 강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릎 정도 깊이였지만 점점 물에 잠겨 드디어는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깊어진다, 밤이 된다, 짱 된다. 할아범은 노래를 하며 끝없이 곧장 걸어갔다. 그런 뒤
수염도 두건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하라범이 뱀을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혼자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라범은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제5야 이런 꿈을 꾸었다. 여하튼 상당히 옛날 일로서 신화시대 가까운 옛날이라고 여겨지는데 전장에 나간 내가 운 나쁘게도 포로가 되어 적의 대장 앞에 굴어앉혀졌다. 이놈인가? 예. 적의 대장은 활 한가운데를 오른손으로 꽉 치고 지팡이처럼 그 활을 세워 짚은 뒤 술단지를 엎어놓은 듯한 물건 위에 걸터앉아 있다. 죽을까 살까? 대장은 화톳불로 내 얼굴을 살펴본 뒤 이렇게 물었다. 이것은 그 당시 습관으로 산다고 대답하면 항복의 의미, 죽는다고 대답하면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죽는다. 대장은 풀 위에 짚었던 활을 내팽개치며 허리에 찬 막대기 같은 감을 훌쩍 뽑아들었다. 나는 오른손을 단풍잎처럼 쫙 펴서 대장 쪽으로 보인 후 눈 위로 높이 들어올렸다. 기다려라는 신호다. 대장은 큰 감을 철카닥 칼집에 집어넣었다. 그 당시에도 사랑은 있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소. 좋아. 새벽 딸기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만약 그때까지 여자가 올 수 없다면 만남은 고사하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대장은 걸터앉은 채 화터풀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꿇어앉혀진 그대로 풀 위에서 여자를 기다렸다. 밤은 점점 이슥해진다. 이때 여자는 뒷곁 철차 너머에 매여있는 흰 말을 이끌어냈다. 갈기를 세 번 쓰다듬고 말 위에 훌쩍 올라탔다. 이리야! 말은 순식간에 앞으로 달려나갔다. 여자는 사정없이 말 배때기를 차고 있다. 말은 발굽 소리가 허공에 울릴 정도로 빨리 날아왔다. 그래도 아직 화톳불이 있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다. 캄캄한 길가에서 흐르니 꽃기어 닭울음 소리가 났다. 여자는 몸을 반드시 세우고 양손에 엉켜진 고삐를 확 잡아당겼다. 말 앞 발굽이 단단한 바위 위에 탁 부딪혔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싹 쥔 말고삐를 갑자기 늦추었다. 말은 양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여자와 함께 꼬꾸라졌다. 바위 밑은 깊은 늪이었다. 발굽 흔적은 지금도 바위 위에 남아있다. 다그룸 흉내를 낸 것은 일본의 옛날 이야기에 악리로 등장하는 귀신인 아마노자쿠이다. 이 발굽 흔적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한 아마노자쿠는 내 원수이다. 제6야 가마쿠라 시대에 대표적인 불상 조각가인 운경이 허국서 산문에서 금강역사를 새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산보삼아 가보았더니 나보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마평을 해대고 있었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만. 인간을 만들기보다 더 힘든 일이겠지. 이야, 정말 강해 보여. 옛날부터 누가 강하다 누가 강하다 해도 금강역사만큼 강한 것은 없으니까. 어째서 운경이 여태까지 살아있을까?
나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섭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경 쪽에서는 이상하다고도 괴상하다고도 거의 느끼지 않는 듯 열심히 끌과 망치를 움직였다. 이런 운경을 쳐다보고 있던 젊은 선의 하나가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과연 운경이요? 우리들 따위는 난중에도 없고 천하 영웅은 오직 금강여사와 나뿐이라는 저 태도 장하다. 저 끌과 망치를 보시오. 대자재의 묘경에 도달해 있어. 운경은 금강여사의 굵은 눈썹을 한치의 높이로 쪼아낸 뒤 날카로운 끌을 모로 세우고는 위로부터 비스듬히 망치를 내리쳤다. 그 칼솜씨가 과연 거리낌이 없었다. 저렇게 마구잡이로 끌을 휘둘러 용케도 마음먹은 대로 눈썹과 코를 만드는구나. 뭐요? 저건 끌로 쪼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저 모양의 눈썹이랑 코가 나무 속에 박혀있는 걸 끌과 망치의 힘으로 파내는 것뿐이라오. 그러니 결코 틀릴 리가 없지. 만약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졌다. 그러자 갑자기 나도 금강역사를 조각해보고 싶어졌으므로 구경을 그만두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도구 상자에서 끌과 망치를 꺼내들고 뒷곁에 나가보니 얼마 전 폭풍으로 넘어진 떡갈나무를 뗄감으로 쓸러 양으로 켜놓은 것들이 수북히 쌓여있었다. 나는 제일 큰 놈을 골라 기세 좋게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강역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수북이 쌓여있는 장작개비를 닥치는 대로 쪼아보았건만 어느 것도 금강역사가 깃들어 있는 것은 없었다. 나는 운경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도 어렴풋이 알았다. 제7이야. 확실히는 모르나 큰 배에 타고 있다. 이 배가 밤낮 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파도를 가르고 나아간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 오직 저 파도 밑에서 불에 단 부젓가락 같은 태양이 떠오른다. 그것이 높은 돛대 꼭대기까지 와서 잠시 걸려있다고 생각하자 어느새 큰 배를 앞질러 앞으로 가버린다. 나는 뱃사공을 잡고 물어보았다. 이 배는 서쪽으로 갑니까? 왜? 떨어져가는 해를 쫓아가는 꼴이니까. 뱃사공은 껄껄 웃더니 휙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어디선가 장단을 맞추는 소리가 들린다. 서쪽으로 가는 해의 끝은 동쪽일까? 그건 진짜일까? 동에서 돋는 해의 고향은 서쪽일까? 그것도 진짜일까? 이래 몸은 파도 위 부평쪽 같은 시세 흘러가라 흘러가라. 뱃머리에 가보았더니 어부가 바글바글 모여 굵은 돛줄을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몹시 외로워졌다. 언제 육지에 닿을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다. 이따위 배에 있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같이 탄 사람은 많이 있었다. 대개는 외국인 같았다. 어느 날 여자가 혼자 배전의 기대에 서서 줄곧 울고 있었다. 이 여자를 보았을 때 슬픈 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느 밤 가판위에 나가 혼자서 별을 바라보고 있자니 외국인 하나가 다가왔다. 혹시 천문학을 아십니까? 천문학 따위 알 필요가 없다.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그 외국인이 북두칠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 그리고 별도 바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혹시 신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늘을 쳐다보며 묵묵히 있었다. 나는 점점 재미없어져 갔다. 마침내 죽기로 결심했다. 어느 밤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때다 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내 다리가 갑판을 떠나 배와 인연이 끝나는 그 찰나 갑자기 목숨이 아까워졌다. 그만두었더라면 좋았을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점점 물 가까이로 떨어져 갔다. 아무리 발을 오므려도 가까이 다가간다. 물빛은 검었다. 그동안 배는 검은 연기를 토하며 지나쳐가 버리고 말았다. 나는 어디 가는지 알 수 없는 배일 명정 역시 타고 있는 편이 좋았다고 비로소 깨달으며, 게다가 그 깨달음을 이용해보지도 못한 채 무한한 후회와 공포를 품고 검은 파도 쪽으로 조용히 떨어져 갔다. 나침의 소세기 원작의 몽시비아 2부를 마칩니다.